4년 전. 이게 네 연구실이야? 그럼. 크다. 뭐가? 좀 벌써부터 알아봐 준 거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이자 광고는 메모리얼 서킷이라는 비주얼 노벨 미연시 게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야겜입니다. 아, 야겜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표현이 저질스러운데 야겜이라기보다 19금 게임이에요. 19금 게임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건전한 15세 버전,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15세 버전이 있고 좀 더 서비스 씬이 있는 그런 19금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광고는 15세 버전이고 이 게임은 스토브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순수 국산 야겜, 아 야겜 아니라 비주얼 노벨 게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어우, 챕터가 많이 있네요.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신문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만 적혀있었다. 연구실엔 역시 커피를 마셔줘야지. 커피에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거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여기가 안 맞을 것 같은데.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풋풋한 노예, 아니 연구생들이구만. 저 당시엔 역시 저렇게 고민하는 것이 재밌는 거지. 나도 저렇게 고민하면서 한창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땐 동료들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힘내던 파울과 클로에, 그리고 항상 밝게 웃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던 하나, 둘, 어? 셋. 이름이 하나인가 봐요. 지금쯤 잘 지내고 있으려나? 요즘 편지를 못 받은 지도 꽤 지나긴 했는데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아, 풀보이스 더빙 너무 좋고요. 4년 전. 이게 네 연구실이야? 그럼. 크다. 뭐가? 좀 벌써부터 알아봐 준 거야? 나도 좀 큰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까비. 매일 답답한 수술실에서만 수술하니까 이런 곳이 호화로워 보이네. 그러면 너도 공항의 길로 오는 건 어때? 같이 연구실 데이트도 하고 말이야. 싫어. 어우, 딱 잘라서 상처. 너 눈에 있는 다크서클만 봐도 여긴 그냥 밝고 크기만 넓은 노예 수용소야. 게다가 여자한테는 피부가 생명이라고. 여기 있다간 피부 다 상하고 말 거야. 그렇게 말하는 너도 잠은 잘 못 자잖아. 의사가 잠을 잘 잔다는 소리는 환자가 영원히 잔다는 거랑 같은 걸. 아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구나. 하나는 침울해졌다. 괜찮아, 분명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나는 하나를 안아줬다. 그렇겠지? 어머머머, 아 이때부터 벌써 사귀고 있었던 건가? 아무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미래라면 실직자가 되어도 상관없어. 실직자는 좀 슬프지 않을까? 밥줄이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럼 네가 난 먹여 살리면 되지? 하나의 이런 모습에 나는 한 번 더 반해버린 것 같다. 아주 그냥 여우네, 여우야.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좋았을 텐데. 다시 현재. 연구소가 썩었어! 내 지도생들을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묘하단 말이지. 뭐랄까, 마치 내 아들 딸 같달까? 하나가 집을 나선 것도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이라는 단어를 슬슬 떼어도 괜찮아질 즈음의 시기. 아, 결혼했구나. 갑자기 발발한 전쟁에 휘말려 의사였던 하나는 전쟁터로 향했다. 에? 결혼하자마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장을 누비는 군의관인 하나. 하나가 보내주는 편지만이 내가 미치지 않고 버티게 해준 동화줄이었다. 근데 넌 왜 안 가? 뭐지? 너도 예비군일 거 아니야, 신혼이면. 커피를 한 모금 더 머금고 음미했다.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렸다.
창문 밖을 바라보자 붉은색의 연기를 뿜으며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었다. 어?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연구생이 뛰쳐들어왔다. 나의 직감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박사님! 전쟁이 끝났대요! 왜 전쟁이 한 번 더 얘기 안 해줘요! 전쟁이 끝났대요잖아! 작게 틀어놓았던 라디오에서 긴급방송이 흘러나왔다. 긴급 소식입니다. 방금 막 군부의 발표에 따르면 뉴하이테른에서 신연방 정부와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정부는 4년간 이어져온 대전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4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나는 곧바로 외투를 챙겼다. 나 먼저 가보겠네. 하나가 드디어! 분명 마지막 편지에서 악테인으로 배치되었었다고 했지. 악테인에서 여기까진 좀 머니까 시간이 걸리려나?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집에 가면 샴페인을 준비해야겠어. 하나가 좋아하던 헨슨산 멜로면 좋겠... 쪼개야지? 평소 좋아하던 새우를 많이 넣은 감바스도 만들어야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멈출 수 없는 콧노래를 불러가며 불을 올렸다. 기름이 타들어가는 소리, 양파가 볶아지는 소리가 어우러져 경쾌한 음악이 되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껏 들뜬 마음을 품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을 열었다. 우리 하나! 전쟁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왜 이렇게 많이 사갔어? 머리는 왜 이렇게 짧고? 정복을 차려입은 군인 하나가 서 있었다. 15사단 군의관 하나 페리온 씨의 남편 루카스 페리온 맞습니까?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네, 맞습니다만. 그는 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그 순간 나는 알아챘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 페리온님은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군인이 나를 부축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하나.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조금만 있으면 바로 눈앞에 군인에게 화풀이를 할 것만 같았다. 그만 가주시죠. 차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는 내 뜻을 이해했는지 아주 씁쓸한 얼굴로 나에게 편지를 건네고 떠났다. 그렇게 나의 시간은 멈췄다. 연구소를 떠났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함께하던 연구원들도 모두 내팽겨치고 떠났다. 하나가 없는 이곳은 더 이상 활력소가 될 수 없었다. 무엇을 위해 연구를 하는지, 어떤 대의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계속된 고민이 석 달을 넘을 무렵 나는 연구소를 떠났다. 더 이상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아마도 내가 온전히 살아있는 동안은 다신 돌아가지 않겠지. 정확하게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나의 죽음과 함께 텅 비어버린 내 시간이 멈춰버렸다. 하나야, 아침 먹자. 뭐야, 미쳐버렸어? 식탁에 샌드위치 두 개를 올려놓았다. 이번에 수입 유제품이 많이 싸졌더라고. 전쟁이 끝나서 그런가? 헤헤헤헤헤헤, 샌드위치 맛있네? 왜 안 먹어, 하나야? 무엇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는 기계들을 계속해서 조립하고 조립했다. 방구석에는 잡동사니가 점점 쌓여갔다. 그녀가 없는 집은 그저 공허하기만 했다. 유일하게 정상적인 것은 가사 도우미 유닛의 생기 없는 눈이 나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몇 개월째 꺼지지 않고 있는 라디오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와 비슷한 목소리의 가수. 코끝이 아려왔다. 하나도 노래 잘 불렀었는데. 아, 근데 진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텍스트가 약간 말하는 그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해. 한 번만이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볼 수만 있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해봐서 그런가? 이게 약간 문체가 매끄럽
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네. 약간 좀 아쉽네. 이제 다시 못 보는 그 아내에 대한 슬픔인데 갑자기 하나도 노래 잘 불렀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좀 핀트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약간 아쉬워요. 터미널 옆에 있는 하나의 액자가 보였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예쁜 사진이었다. 액자 아래에는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죽은 아내가 아니라 그냥 헤어진 전 여친 떠올리는 듯한 그런 멘트 같아. 이걸 열어야 할까? 아, 아직 안 열어봤구나. 이걸 읽으면 정말로 하나를 보여내줘야겠지. 하나의 시신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면.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던데. 고작 하나의 죽은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걸어보는 의미 없는 희망. 내 삶의 이유이자 목표였던 하나를 고작 편지 한 통으로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편지를 들어 머리에 가져다 댔다. 아, 그 머리에 이렇게 딱 대면은 그 여기 텍스트가 내 뇌로 이렇게 인식이 되나 보죠? 그 정도의 과학 발전이 돼 있는. 아니, 문체가 이상하다니까 이거? 머리에 왜 가져다 대냐고. 다 부질없다. 피로감에 눈을 감고 잠들려는 찰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을 텐데.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전보 유닛이 서 있었다. 전보 유닛 되게 무섭게 생겼다. 루카스 페리온 박사, 루페르덴 중앙과학대 기계공학 전공, 나이 31세, 본인 맞으십니까? 우와, 더빙 미쳤는데? 그런데요? 안녕하십니까? 플롯 인더스트리 소속 메신저 유닛 YF78671입니다.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플롯 인더스트리? 그런 대기업이 왜... 플롯? 누가 보낸 거지? 플롯 인더스트리 대표 프리드리히 윈터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루카스님이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길 원하십니다. 대표? 대표가 나를? 순간 놀랐지만 하나와의 추억이 담겼던 연구소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금방 이성을 되찾았다. 아니, 난 안 할 거야. 아무리 대표가 연락을 했더라도 나는 그 누구와도 일할 기분이 아니야. 뭐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니네 대표가 직접 찾아오라고 전해. 그 정도의 성이라면 이야긴 들어줄 테니까. 나는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속이 울렁거렸다. 내 아내의 죽음을 다른 곳에 화풀이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참고 싶지 않았다. 톡. 어? 솔직히 이 물음표 세 개는 약간 그... 어? 뭐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응?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아, 나만 그렇게 읽히나? 전보 유닛이 닫히는 문을 막더니 낮은 기계음으로 말했다. 상실의 고통은 쉽게 넘지 못하지. 잊으려 해도 계속 생각나고 후회와 미련이 남지. 모래알처럼 손에서 흘러내린지는 오래여도 말이야. 뭐? 자네가 직접 찾아오라고 하길래 이렇게 와봤네. 아무래도 실제 몸으로 찾아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지. 전부기계의 낮은 기계음은 여전했지만 이전의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아, 근데 역시 비주얼 노벨은 풀보이스가 풀더빙이 진짜 좋긴 하다. 이 감정선이 진짜 잘 느껴지잖아. 설마 진짜 그 본인인가? 나도 이해 안 해. 소중한 사람을 보낸 슬픔은 이겨내기 어렵지. 하지만 만약 떨어진 모래알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어떤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침을 삼켰다. 만약 가늘을 되살릴 수 있다면 어떤가? 뭐? 되살려? 죽은 자를, 그러니까 죽은 자네의 아내를 되살리자는 말일세.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자네의 협조가 필요하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때? 함께 아내를 살려보지 않겠나? 더 알고 싶다면 이 전보 유닛을 따라오게나. 아마 두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설명해! 나는 다급하게 전보 유닛의 멱살을 잡았다. 이상 프리드리히 윈터님의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귀합니다. 젠장, 그렇게 말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 나는 결국 플롯의 전부 유닛을 따라 나섰다. 유닛을 따라간 곳은 플롯 인더스트리의 신사옥이었다. 거대한 높이 덕분에 도심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얼핏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도 힐끔힐끔 나를 쳐다봤다. 내 얼굴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겠지. 최근 한 달간 씻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우, 와우. 그건 좀... 물론 하나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시선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시선은 버틸 수 있어도 하나가 부활했을 때의 시선은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프리드리 대표는 어딨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앞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루카스,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 뭐야 이 오드 아이는? 클로에? 오랜만이네 루카스. 대학원 졸업 이후는 처음인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클로에는 내 대학원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던 동기였다.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소를 떠난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네가 왜 여기에? 프리드리는 어딨어? 왜 네가 나온 거야? 일단 진정해. 여기는 보는 사람이 많아. 우선 따라와. 클로에는 구석에 있는 승강기로 나를 안내했다. 엘리베이터에는 보안 유닛 두뇌가 지키고 있었다. 클로에는 양복 안쪽에서 카드키를 꺼내 엘리베이터 버튼 아래 패널에 댔다. 엘리베이터는 한참 동안 내려갔다. 대표님의 허가가 있었으니 들여보내주지만 이건 극비 중에 극비니까 절대로 발설해선 안 될 거야. 걱정할 거 없어. 프리드리히의 말을 확인하고 거짓이라면 바로 돌아갈 거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크기의 연구실이 눈에 들어왔다. 지하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단 말이야? 자, 따라와. 나는 클로에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전뇌화라고 알아? 전뇌화? 뇌절은 아는데. 인간의 뇌에 전파를 쏘아 모든 것을 복사한 후 인공 두뇌에 이식시키는 것이지. 그건 예전에... 그래. 결국은 방법을 찾았어. 찾았다고? 그럼 하나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유해를 찾았단 뜻인가? 전장에선 못 찾았다고 말했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뇌를 복사하는 순간 고주파로 인해 뇌가 사망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럼 아내를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 하지만 실험을 허락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찾았지. 하지만 뇌에 손상 없이 즉사한 사람은 찾기 너무 어려웠어. 최근 악테인 전투에서 사망한 며칠 빼고는 말이야. 클로에는 카드키를 대고 특수문을 열었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방 안은 좌우로 관 모양의 포대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자. 클로에는 방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방의 끝에는 포드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 될 거야. 포드 안의 얼굴을 확인했다. 연기가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해. 하나야. 포드 안에는 죽은 하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다. 아이고 입술 퍼런 거 봐라. 완전 죽었네.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 네가 아는 사람이야? 얘는 내 아내인지 모르고 있네? 전장에서 폭탄에 의해 하체가 절단된 것을 발견했네. 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 하체가 없어? 뇌는 멀쩡했다네. 우리는 그녀의 뇌만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시체를 보존하였다네.
그리고 그녀의 정보를 확인하던 도중 자네를 발견했지. 하나는 자신이 죽은 것을 알고 있나? 그건 되살려봐야 알겠지.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겠어? 윈터가 클로에를 바라봤다. 기체를 만드는 것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녀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세.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죠. 비주얼 노벨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아무 때나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이브를 하고 당연히 정상 루트라면은 함께 한다겠지만 나는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더 이상 하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아쉽게 되었군. 자네가 정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이런 기회를 준 건 고마워. 마지막 가는 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끝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자네도 여기에 남아야 할 것 같아. 에? 오는 길에 들었겠지만 여기에서 본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극비사항이라서 말이지. 사실 여기까지 온 순간 자네에게 선택지는 없었네.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늘 데리고 돌아가서 묘비라도 세워줘야지! 걱정 말게나. 너와 함께 묻어주도록 하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말이지. 만나서 반가웠네, 루카스 박사. 프리드리는 나의 목을 졸랐다. 클로에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클로에도 놀랐나 보다야. 하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죽으면 하나와 같은 곳에서 죽는 건데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뭔 개소리야 도대체. 제작진님 얘 루카스 좀 많이 아파요. 이상해요 얘.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배드엔딩 루트라서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아. 의식을 잃는 순간 하나가 내려와서 나를 인도해주지 않을까. 계속 프리드리의 손에 힘이 더욱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유닛의 팔을 붙잡고 있던 팔이 처졌다. 다시 만나지 않뇨 하나. 배드엔드. 아니 이럴 거면 선택지 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선택지가 나왔다는 거는 일종의 예행 연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당연히 1번을 눌러야 되잖아. 그래서 2번은 약간 그냥 웃기라고 만든 배드엔딩인 것 같고, 1번이 있다는 거는 나중에도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놓고 엔딩이 루트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함께한다. 내가 뭘 하면 되지? 메신저의 눈이 노랗게 빛나며 프리드리의 웃음이 들려왔다. 이야기가 빨라서 좋군. 방금 한 말 그대로네. 전뇌화를 완성시키게 자원도 실험체도 필요한 만큼 제공하겠네.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겠군. 나에겐 혁신적인 기술이, 자네에겐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자네의 연구를 클로에가 함께할 걸세. 클로에가? 클로에는 웃으며 나를 향해 손을 건네며 말했다. 잘 부탁해. 내가 이곳 플로드 인더스트리 루페르덴 연구소의 소장이야. 그래. 하나야. 곧 다시 만날 수 있어. 내가 무엇부터 하면 되지? 클로에, 안내를 부탁하지. 나 뭐부터 하면 되냐고! 왜 나 무시해! 네. 알겠습니다. 클로에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궁금한 게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다. 나는 클로에를 따라 영안실의 밖으로 나갔다. 클로에의 안내에 따라서 나 지하연구실을 돌아다녔다. 이곳은 지하연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했다. 침실과 식당, 여가시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으며 카페까지 있었다. 여기가 네가 쓸 방이야. 나 저 컴퓨터 바꿔줘! 노트북보다 두꺼워! 꽂아버임! 야, 키보드의 키 배열도 지금 뭐 한 12개 정도밖에 없는데? 방에는 1인용 침대와 책상, 주요 서적들이 꽂혀있는 책장과 개인용 터미널까지 구비되어 있는 등 정말 쾌적한 환경이었다. 내가 연구할 곳은 어디지? 클로에는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뭘 그리 고민하는 거야? 어? 넌 예전부터 고민이 많으면 아랫입술을 씹었잖아. 뭔데 뭔데? 뭐야, 왜 이렇게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막 관찰력이 깊어? 여자들 그런 걸로 좀 심쿵하지 않아요?
이 자식이 지금 하나만 풀리질 않고 이제 둘을 노리고 있네? 뭔가 연구가 사실은 잘 안 되는 와중이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보다 아까 그 실험체 하나라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야? 내 죽은 아내야. 왜? 신경 쓰여? 지금이라도? 죽은.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전뇌화를 하면 아내의 기억은 복제되어 로봇에 전이될 거야.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전에 네가 기억하던 아내와 같은 모습이겠지. 얘가 지금 더빙한 거는 실제로 말한 건 로봇이고 여기 텍스트에서는 의체라고 돼 있네. 의체가 로봇이구나.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닥쳐! 난 하나를 살릴 거야. 네가 그랬었잖아. 기계는 기계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사람이지. 클라인은 이따가 보자는 말을 한 뒤 연구실로 향했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기계는 기계일 때 가장 아름답다였나? 클로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했던 말이다. AI를 통해 신인류를 만들고 싶다던 그녀에게 해준 말이었다. 난 지금도 그때의 생각에 동의해. 하지만 앞으로 할 행동은 내가 뱉은 말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도 하나는 인간이다. 뭐야, 나랑 똑같이 생각했네? 기계의 의소를 단 것처럼 몸이 기계가 될 뿐이지 정신은 내 아내인 하나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실은 좀 둘러봤어? 야, 너 방금 나갔잖아. 내가 뭐 언제 둘러볼 시간이 있었겠니? 좀 이따 다시 와. 연구실 준비가 끝났으니 안내해줄게. 아니, 나 방 둘러보고 싶다니까. 지금의 고민은 나중으로 미뤄야겠다. 연구가 성공한 후에 다시 고민해도 될 문제다. 하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맹세한 지 오래잖아. 지금은 클로야와 함께 연구를 마치는 게 먼저야. 안내해줘. 클로야를 따라간 곳은 깔끔한 연구실이었다. 연구실에는 다섯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들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본 한 연구원이 다가왔다. 긴 머리에 의사 가운을 걸친 그는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루카스 박사님. 소개는 들었습니다. 의학 박사 페이지입니다. 아니, 목소리 뭐냐고. 매칭 너무 잘 된다고. 실험체, 그러니까 하나 씨의 생명 유지 담당 및 주 건강 체크를 할 담당이입니다. 페이지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나는 페이지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를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한 페이지는 어떡하냐는 표정으로 클로에를 쳐다봤다. 페이지 당황한 모습 귀엽네. 클로에는 고개를 까딱했다. 저기,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나는 당황하며 그의 손을 놓아줬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진정한 뒤 연구실을 둘러봤다. 공용이 아니라 개인 연구실이야? 맞아. 자료들은 이따가 정리해서 전달해줄게. 나는 나의 자리로 향했다. 벽에는 내가 사용할 장비들이 도열해 있었다. 쉽게 구하기 어려운 특수 용접기도 있었다. 나는 테이블을 매만졌다. 오예. Oh, yeah. 다신 연구실에 놓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슬쩍 웃어버렸다. 1년 후. 갑자기? 아니, 이게 스토리의 중반부가 중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스토리의 진행이 지금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얘네를 모르잖아. 주인공이나 하나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앞에다가 그런 분량들을 좀 채워 넣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잃었을 때의 비통함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고, 연구 제의가 들어온 것도 너무 순식간이었고, 연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1년 뒤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몰입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런 것들이 인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도입부 부분들을
다른 게임이랑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데 산나비 같은 경우는 진짜 딸과 주인공 준장의 유대관계를 우리한테 계속 주입시켜요. 계속 나오거든. 그게 진짜 심심해서 넣은 게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준장에 더 몰입을 해가지고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연구를 했을 때 고뇌와 그런 고생들, 내가 아내를 보고 싶어 하는 그 열망감, 이런 것들의 표현이 되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갑자기 1년 후가 돼버려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클로에, 그 부분 조심해. 걱정하지 마. 오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도 더 했어. 페이즈, 생체 신호 괜찮아? 양호해. 앞으로 한 시간은 더 있어도 괜찮아. 둘이 말도 안 내. 그렇다고 천천히 하지는 말고. 걱정 마. 거의 끝나가니까. 그럼 케이블 연결한다. 포트와 인공두뇌에 케이블을 연결했다. 좋아. 이제 설치 끝났어. 나와 클로에는 페이지의 옆으로 다가갔다. 페이지의 옆에는 하나의 부팅을 도울 터미널이 준비되어 있었다. 루카스, 확실하게 준비된 거지? 기회는 단 한 번이야. 걱정 마. 오늘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얼마나 준비했는지 우린 몰라. 스킵이 됐으니까. 그럼 시작하자고. 클로에는 터미널에 스타트를 입력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코드가 무수히 적혀나갔다. 코드 문장이 올라갈수록 목이 바짝 말랐다. 게이지가 나타나고 조금씩 차올랐다. 1 20 40, 50, 90, 95, 99, 어? 100, 99 어디 갔어? 야, 이씨! 야, 이거 텍스트 짠 사람 나와! 이거 제작진 나와, 이거 혼나야 돼, 이거. 축 처져 있던 하나의 머리가 들렸다. 아니, 하나가 갑자기 많이 늙었는, 아, 이거 로봇이지. 눈에 푸른 빛이 돌면서 몸이 조금씩 움직였다. 아, 원래 노란 머리였는데 갑자기 흰 머리로 바뀌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가 뇌 정보만 이 마리오네트로 옮긴 거잖아요, 그죠?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클로에는 팔을 뻗어 나를 막았다. 아직이야. 기다려. 클로에는 날카로운 눈으로 하나를 바라봤다. 너 질투하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누워있다. 눈의 회색 부분이 조금씩 푸르게 들어온다. 화면 사이드에 클로에와 페이지의 뒷모습이 보인다. 하나가 일어섰다. 여긴 어디지? 나 뭐야? 오랫도록 그리워했던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 나는 하나에게 다가가 시선을 맞췄다. 하나, 하나?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는 하나를 바라봤다. 지금 하나를 보는 사람이라면 과연 기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 당신은... 진정해.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말해봐. 하나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엥? 어? 하나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뒤로 주저앉았다. 기억을 잃은 건가? 클로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진정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어. 심호흡을 하고 눈앞에 그녀를 바라봤다. 너의 이름은 하나야. 내 이름은 루카스라고 해. 우린 결혼한 사이야. 루카스? 하나? 하나의 목소리가 나를 불러주자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렀다. 맞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네. 뭐가 나쁘지 않아? 아, 일단 작동은 되니까.
화면으로 하나를 체크하던 클로에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내 이름은 클로에 엔티리아. 클로에라고 불러. 이곳 연구소의 박사야. 앞으로 잘 부탁해.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언어 능력도 감퇴한 것 같은데?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쉬지. 안녕하세요, 하나씨. 저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당신의 담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하나에게 인사를 건넨 후 나에게 와서 속삭였다. 나는 이제 심리와 관련해서 검사를 해볼 예정이야. 결과가 나오면 알려줄게. 좋아. 그럼 난 가서 좀 자야겠어. 벌써 이른 시간째인가? 더 이상 커피로 버티는 건 무리야. 와, 뭐 덜렁다크 찍었어? 70시간을 버텼다고? 와, 70시간이면 그냥 정신 잃어야 돼. 정상 아닌가? 나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루카스, 네 마음은 알지만 너도 이미 만신창이잖아. 좀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 것이 느껴졌다. 뭐야, 너 왜 나 그런 눈빛으로 봐? 나 왜 경멸해? 괜찮아. 여기서 하나와 같이 있고 싶어. 난 뒤에 놓여있던 커피를 챙기러 뒤를 돌았다. 순간 버튼을 누른 것처럼 내 시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뭐야, 너도 우리 로봇이야? 뒤통수에 버튼 있어? 술에 취한 것처럼 앞을 걷고 있음에도 사선으로 시야가 넘어지는 것 같았다. 루카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클로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루카스.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목소리. 와, 아, 인트로가 있네. 야, 프롤로그 이제 끝났다. 주제곡이 있네. 약간 아쉬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계속 플레이 해봅시다. 아이고, 너무 아쉬운 점이 이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소리를 완전 최대한으로 올렸거든요. 극한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게임 틀면은 여러분들이 귀 터져요. 그 정도로 지금 소리를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소리 밸런스가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의 더빙은 너무 작고 어떤 캐릭터는 그래도 준수하게 들릴 정도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운드가 너무 작아요. 너무.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 아니, 열심히 풀더빙 해놓고 왜 소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너무 슬픈데? 병원에서나 듣던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들렸다. 여긴 어디지? 꿈꿨나? 하나야! 내가 기절했던 건가? 아, 잠을 못 자서 기절했구나. 머리가 지끈거렸다. 신음을 흘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것은 클로에였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뭐라고? 물 좀 줘.
클로이는 한숨을 쉬더니 컵에 물을 담아 건넸다. 물을 마시자 몸에 정체되어 있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 효과 뭐야? 너무 귀여워. 아까 원두도 이렇게 나오더니. 클로에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얼마나 기절했었어? 이틀하고 7시간 정도. 이틀이나? 하나! 하나는 이상 없었어? 이상 없으니까 진정 좀 해. 일어나자마자 하나부터 찾는 것을 보니 너 변하긴 했구나? 둘을 찾을 순 없잖아! 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 물어봐. 어, 저장하자. 내가 기절한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는 지금 어디 있어? 궁금한 건 없어. 하나 지금 어디 있어? 하나는 지금 페이지와 함께 있어.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동시에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중이야. 안타까운 소식이라면 아직 그녀는 과거의 기억은 찾지 못했어. 내가 기절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연구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데 곧바로 페이지 씨가 너를 업고 이곳 병동실로 왔어. 수액이랑 연결한 다음에는 그냥 냅뒀지 뭐. 수면 부족인데 충분히 자고 나면 알아서 일어날 거잖아? 했던 질문은 좀 사라지게 해주지. 다른 선택지인 줄 알았어. 난 궁금한 건 없어. 궁금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물어봤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떨어진 거지. 궁금한 건 없는 게 아니잖아? 다 물어봤어. 뭐 이런 질문이 선택지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머리가 아픈 것은 충분히 가셨다. 하나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침대에서 일어서려 하자 클로에가 나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의 하나는 네 부인 하나의 뇌를 복사했지만 결론적으론 기계야. AI라고. 네가 아는 하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 그건 내가 판단할 거야. 그녀의 몸이 기계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인공두뇌 속 모든 것은 하나의 것이라고. 나는 클로의 말에 반박하고 병실을 나왔다. 클로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금의 하나는 정말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것은 과거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과거에서 가져왔다. 하나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함께하면서 알아내면 된다. 제발, 제발 클로에의 실험이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 페이지의 연구실에 도착했다. 페이지, 여기 있어? 아, 일어났어? 페이지 앞에는 하나가 앉아있다. 뭐하고 있었어?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었지. 돌아온 기억은 있어? 페이지는 고개를 저었다. 루카스 씨였죠? 루카스 날라갔는데 지금. 아니 루카스가 아니라 저 페이지 날라갔는데. 확 밀치면서 온 거 아니야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방금까지 심란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클로에는 그녀를 아직 의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일반인에게 눈앞에 하나를 보여준다면 누가 기계라고 생각하겠는가? 맞아요. 몸은 어때요? 불편한 곳이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루카스, 잠깐 나와. 이야기 좀 하지. 하나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페이지는 나를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무슨 말을 하려고 밖까지 나온 거야? 몸은 좀 괜찮냐? 자고 일어나니까 좀 어지럽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건 네가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일 거야. 내 바디 체크가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순결을 지키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 이게 정신이 덜 깼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지. 중요한 이야기? 하나에 관한 것인가? 하나 씨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야.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희망 있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녀의 기억에 관한 부분은 이식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 그럼 뭐 그냥 신생하잖아. 그게 무슨 희망이 있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나는 말을 마저 잊지 못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억 부분에 에러가 있거나 정신적 문제가 작용한 거라는 말이야. 하나는 다른 기억상실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학습하고 있어. 마치 하드디스크에서 기억을 불러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처럼. 그 말은 한번 물꼬를 튼다면. 맞아. 계속해서 배워나간다면 어느 순간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지. 좋아. 당장 1 더하기 1은 2부터 시작하자. 페이지의 손을 꼭 잡았다. 페이지, 부탁해. 하나의 기억을.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노력할 거니까 걱정 마. 페이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는 뒤꿈치를 콩콩 찍으며 놀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죠? 잠시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루카스, 너도 여기 앉아서 같이 있지 그래? 나는 살짝 나와버린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가라고 해도 안 갈 생각이었어. 자,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봅시다. 페이지는 모니터에 사과 그림을 띄웠다. 그러니까 이건 빨간 거니까 사과, 맞죠? 좋습니다. 아무리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는 해도 이건 좀... 페이지가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해주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하나씨에게 하나하나 가르쳐드리는 중이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와, 진짜 1 더하기 1은 2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모르겠다 그래. 루카스씨 방금 굉장히 유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역시 눈썰미 좋은 걸 보니 또 하나가 맞는 것 같다. 아무튼 다시 이어서 가봅시다. 자, 이건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페이지와 하나의 단어 맞추기는 그 이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아이 같은 모습의 원래의 어휘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내 예상은 쉽게 깨졌다. 국어책을 읽으면 모두 외워버리는 것 마냥 하나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익혀나갔다. 페이지가 기억의 잠금을 푸는 것 같다고 한 것이 이래서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나와 페이지의 공부를 지켜보며 나는 이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씩 저번에 드린 책 끝까지 읽어서 내일 다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씨. 루카스, 나는 밥 먹고 올게. 조금 졸고 있던 나는 급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어? 그래. 수고했어, 페이지. 오늘 밥 괜찮더라. 맛있게 먹고 와. 페이지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왜 갑자기 텔레포트해? 마치 뒤는 알아서 노력해보라고 말하는 듯 싶었다. 페이지는 어울리지 않는 윙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곧바로 하늘을 바라봤다.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셨죠?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기다리는 건 잘하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중간에 제가 루카스 씨 눈앞에다가 손도 흔들었는데 반응 안 하시던데. 저는 눈을 감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루카스 씨, 페이지 씨에게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저희가 결혼한 사이였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하나는 꼬리를 말고 있는 강아지처럼 시무룩해졌다. 죄송해요. 제가 루카스 씨에게 상처를 줘버린 것 같아서. 아, 깜짝이야. 내가 이딴 남자와 결혼을 했었다고 이러고 실망하는 줄 알았잖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억을 리셋하고 다시 보니까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약간 이러는 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기다리는 거 잘해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기억을 꼭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못 찾으셔도 추억은 다시금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저희가 정말 사귀고 결혼한 사이가 맞죠? 아니, 맞다니까요? 안 믿겨요? 왜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냐고요. 기분 나쁘게. 저도 기분 나빠요, 저도. 페이지 씨랑 수업할 때는 듣거나 보면 금방 기억이 돌아왔었는데 혹시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와 하나 씨랑 바뀌거나 했을 가능성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기억할 수 없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문제는 저런 불안을 계속 안고서 함께 지내도록 냅둘 수는 없다는 건데. 혹시 저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뭐 그리운 사람이라던가 생각나는 사람이나 아무튼 흐릿하게라도 생각나는 사람도 없나요? 그런 사람이라면 딱 한 명 있기는 한데. 혹시 어떤 상황이나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놀이공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어떤 놈이야. 너 나랑 놀이공원 갔던 적 없어. 아, 나 자꾸 몰입 깨네. 아, 죄송해요. 아, 보니까 자꾸 드립이 생각나. 아, 미안해. 뭘 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길게 늘어선 줄이 있는 곳에 저랑 둘이서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놀이공원 줄이 긴 곳 둘이서? 그렇다면 카니발에 있는 사이클롭스 열차를 타려는 긴 줄이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는 어린아이들이 서 있어서 귀엽다는 대화를 했었고 마침 그날 햇빛이 강했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대된다고 대화를 했었죠. 맞아요. 음료수 통에 맺히는 물방울에 대한 이야기 나면서 기다렸었어요. 그러다가 열차의 시속이 얼마인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더라?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시속이 80km 정도야. 그 정도면 바람이 너무 강해서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그렇게 되면 입술이랑 코, 눈,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벌어지게 돼. 근데 그래도 하나는 너무 예쁠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다. 한창 연애하던 시기니까 서로 보정이 들어갔었던 거겠지? 제가 하나 씨랑 결혼했었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최소한 제가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기억도 찾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신뢰되지 않아?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서로의 기억이 일치하는데? 그럼 여보 이러면서 바로 그냥 껴안아야지.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다.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남편을 받아들이라니. 아, 근데 그것도 좀 맞는 말이긴 해. 루카스가 잘 참네. 현자네, 현자. 일단은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 교류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나 옛날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로 기억 상실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다른 기억은 다 온전하게 기억을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만 날아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 그래서 그게 막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소중한 기억이어서 그것만 날아간 것 같다 라고 뭐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뭐 어쩌겠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결혼을 한 사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여태 서로 말을 높이고 있었네요. 아, 그렇네요. 야! 어? 그래도 아직 제가 불편하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아니요. 기억을 찾으려면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루카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하나는 스스로 말하고 조금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수줍어 보이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다시 만나 반갑다는 말이 내 눈물을 흘러넘치게 만들었다. 루카스? 괜찮아? 루카스? 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눈물을 흘리고 코를 훌쩍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나를 감싸 안았다. 하나! 다시 만나서 돌아와줬어, 고마워.
하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토닥일 뿐이었다. 이제 괜찮아졌어? 미안해. 당황스럽게 해버렸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많이 사랑받았었나 봐. 왜 그렇게 생각해? 너가 안겨있을 때 뭔가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알 수 있었달까? 뭔가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지만 너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어. 마음은 차가우면 죽습니다, 선생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자꾸 드립이 계속 터지지? 막 오늘 약간 뭔가 날인가 봐. 그 말 되게 오랜만에 듣네.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응,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긴 했지만 말이야. 나는 튀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울다 웃다가 오만 난리 다 치고 있네, 혼자. 그나저나 이름으로만 불러도 괜찮을지 안 물어봤었네. 괜찮아. 아,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럼 그냥 루카스라고 부를게. 안 그래도 편한 기분이 들었거든. 생전에 감정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려나? 그래, 그러면 편하게 불러줘. 응, 그럼 뭐야? 루카스 하면서 막 들썩들썩 하는 거 뭐야? 응?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어떻게 살았는지라니?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알면 기억이 조금은 더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 취미라던가 평소에 먹으러 가던 식당이라던가. 확실히 기억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 더욱 빨리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어떤 거부터 듣고 싶어?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과거 얘기를 했다. 대부분 내가 말하고 하나는 반응해주는 식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페이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여기 있었어? 뭐야? 분위기가 왜 그래? 루카스, 너는 울었어? 하나 씨는 왜 그러고 있어요? 잠시 멍하게 있던 페이지는 전기가 들어온 듯 반응했다. 루카스, 너 설마 하나 씨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고. 둘 다 가서 밥이라도 먹어. 루카스, 너 일어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는 뭘 먹어? 배를 살짝 쓰다듬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조금 튀어나왔던 배는 모두 들어가 있었다. 그래야겠어. 하나 씨도 같이 갔다 오세요. 루카스 저 녀석, 여기에 친구가 없어서 저 아니면 혼자 먹어야 하거든요. 야, 무슨 소리야? 루카스,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앞으로는 같이 먹어줄게. 아, 하나, 너까지 그러기야? 뭐 하나 같이 먹어준다면 좋긴 하지만. 아무튼 나 이제 연구해야 하니까 밥 먹으러 가든가 해. 페이지는 나를 내쫓듯이 내보냈다. 하나는 나를 따라서 같이 나왔다. 페이지 씨, 그럼 내일 봐요. 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봐요. 페이지는 나를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투로 답했다. 나한텐 저런 식으로 말한 적 없었으면서. 질투 질투. 루카스, 밥 먹으러 가야지. 하나는 내 팔을 잡아당겼다. 어. 뭐야, 반응이 왜 그리 시큰둥해? 배 안 고파? 그런 건 아니고 네 입장에서는 내가 낯설 텐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루카스가 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새로 연애하는 거네? 하나는 밝게 웃으며 나를 계속 잡아당겼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멘트와 많이 잡았던 그녀의 손이 느껴졌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차가운 손이지만. 아, 체온 시스템은 없군요. 그럼에도 그녀의 미소는 누가 뭐래도 하나와 같았다. 아, 저기 하나. 식당은 그쪽이 아니야. 에? 아, 뭐야. 말투 귀여워. 식당에는 저녁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사람이 많진 않았다. 식당 짱 넓네.
몇 없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가 들어오자 흘깃거리는 연구원들은 많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미모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감히 하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나는 연구원들을 향해 눈을 부릅떠 보였다. 하나는 연구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와!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하나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베이컨 샌드위치였다. 와, 진짜 맛있겠다! 하나가 생명체였다면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을 것이다. 먹고 싶어? 내가 기계 몸이라고 놀리는 거야? 루카스 그렇게 안 봤는데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 그냥 먹고 싶냐고 물어봤잖아, 임마. 너 왜 이렇게 비꼬 와서 들어? 너 좀 이상하다. 세상에 먹을 것으로 놀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럼 얘는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난 음식들을 바라만 봐야 하는 고문을 알면서도 너랑... 너도 먹을 수 있어. 어? 하나는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진짜? 나도 먹을 수 있다고? 요리형 유닛을 개발할 때 배웠던 방법을 응용해서 미각 센서를 넣어놔서 맛을 느끼는 건 가능해. 안에 음식물 분해용 미세 유닛도 같이 넣어둬서 완전 분해되면 공기 중으로... 하나는 나를 격하게 껴안는 척 하더니 멱살을 잡았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연구원들은 눈을 피하곤 밥에 열중했다. 평소엔 안 봐도 되니까 이럴 때 도와줄 생각은 없는 거냐고... 하나는 울먹일 기세로 말을 이었다. 내가 눈뜬 이후로 먹는 재미를 못 느껴서 슬펐는데... 배가 고프진 않으니 망정이었지. 만약 배까지 고팠다면 나는 다시 죽고 싶었을 거야. 다시 죽는 건 좀... 루카스, 네가 뭘 알아?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못 먹는 기분을 네가 알아? 미안해. 하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식판을 가져가 음식을 담았다. 기억 속에 하나가 먹던 양의 두 배는 넘는 것 같았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야지. 어차피 먹는다고 배가 부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먹어야지. 배가 고프지 않을 뿐이지 분해 장치가 있는 공간에 센서가 있어서 포만감은 느낄 수 있어. 그래? 하나는 아쉽다는 눈치로 집었던 음식 몇 개를 도로 돌려놨다. 하나가 식탐이 저렇게 많았나? 이렇게 오랜 시간 먹을 것으로 자칭 고문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 나는 뭘 먹을까? 그냥 눈앞에 베이컨 샌드위치를 가볍게 집어들었다. 음식을 모두 담은 다음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하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먹으면 최애. 하나는 나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렇게 맛있어? 응,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하나는 한 입 베어먹은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베이컨의 부드러움과 상추의 아삭함이 입안에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 매우 맛있었다. 맛있지? 맛있네. 하나의 볼에 붙은 빵 부스러기가 보였다. 뭐야?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왼손을 뻗었다. 아니 이런 늑대 같은 녀석! 그러곤 뺨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떼어서 먹었다. 아니! 뭐하는 거야! 빵이 붙었길래? 하나는 눈동자가 크게 요동쳤다. 진짜 피부였다면 볼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을 것이다. 말을 하지. 갑자기 그렇게 다가오면 놀라잖아. 예전엔 이렇게 많이 해줬잖아. 진짜? 그럼 그러다가 네가 가끔 키스도 해줬지. 내가? 거짓말. 용케 알아챘네? 너 계속 내가 기억 없다고 장난칠래? 팔짱을 끼며 고개를 휙 돌렸다. 알았어, 미안해. 나는 재차 사과하며 그녀의 표정을 보기 위해 계속 힐끗거렸다. 응, 특별히 도넛 하나 가져온다면 용서해줄게. 기억이 없다는 말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가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별일 아닌 듯이 음식을 먹고 있는 하나를 보면 마치 그녀가 진짜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카스! 루카스! 어? 어? 무슨 일이야? 도넛 하나만 더. 활기찬 그녀를 보고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초코맛? 하나와 함께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나의 일과를 따라다니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나의 일거다. 하나는 잠을 잘 필요는 없지만 밤에는 혼자서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절전, 즉 인간의 잠과 비슷하게 시간을 보낸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클로에와 뇌에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고 개인 시간을 보낸 후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페이지의 연구실에서 유치한 기초적인 단어와 기억 상실 치료를 진행한다. 그 후 저녁을 먹고 나와 함께 산책을 다닌다. 내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나를 따라다니며 놀고 먹는 식충이가 된 느낌에 가깝지만 나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의 몸을 면밀히 살피며 홍연한 인간과 다른 곳은 없는지, 의체에 전내화되었을 때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다. 왼쪽에 가슴 부분이 살짝 눌린 것 같은데 나중에 따뜻한 물에 목욕하면 다시 펴지려나? 어? 실리콘? 커스 루카스. 아? 아? 너 페이지 씨 말 하나도 안 들었지? 아니야, 들었어. 그래? 페이지 씨가 뭐라고 했는데? 그건 로또 번호보다 맞추기 어려운 문제군. 페이지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 오, 그래도 들었나 보네. 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가 손난로 내 머리를 툭 쳤다. 아! 장난치나. 옆에 있는 차 다 끌었으니까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 아 뭐야, 낚였네. 너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 가슴 봤다 왜! 혹시 나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발견했어? 아니 왼쪽 가슴 눌렸어! 수상할 정도로 집중해서 뚫어져라 나를 보던데. 아니야, 너 안 봤어. 네 가슴 봤어! 하나는 양손으로 어깨를 감쌌다. 나는 당황한 채 하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루카스! 어? 쓸데없는지 그만하고 차나 가져와. 짜증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하나의 눈동자가 굉장히 분주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차를 가져왔다. 페이지는 고개를 저었다. 개발하는 도중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너 솔직하게 말해봐. 과거에 이혼당했던 거는 아니지? 아, 아니야! 진짜? 근데 왜 당황하는 걸까나? 진짜 아니라니까. 나는 차를 잔에 따랐다. 은은한 유자 냄새가 퍼졌다. 유자차네? 페이지 씨의 차 카테고리 중에 있더라고. 구하기 힘든 거니까 있을 때 먹어둬, 루카스. 잘 마실게요. 그나저나 페이지, 하나는 어떤 것 같아?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글쎄, 상실된 기억이 돌아오려는 기미는 잘 모르겠어. 하나는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다. 그럴만도 하지. 나도 아쉬운데 본인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낸 것은 하나 있어. 그게 뭔데? 하나 씨는 기억상실증이 아니야. 엥? 기억상실증이 아니라고? 그럼 기억이 정말로 날아가 버린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은 없었잖아. 진정하고 잘 좀 들어봐. 하나 씨의 경우는 기억상실이라는 것보다는 기억잠금에 가까워. 뭔 개소리라는 걸까? 뭔 개소리라니? 야, 저거보다 정확한 표현이 어딨어? 하나는 아!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페이지는 예상한 반응이라는 듯이 설명을 이었다. 쉽게 설명하면 기억상실은 터미널에서 폴더를 지워버린 거지. 그래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 씨는 기억이 지워진 것은 아니지. 다만 기억이 있는 폴더가 잠겨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리듯이 기억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와 관련된 단서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면 하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다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 나와 관련된 물건. 하나가 나를 쳐다봤다. 루카스, 집에 가자. 그게 말이지? 그건 어려워요. 어, 클로이 씨. 클로이는 문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내 말을 자르며 들어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찻잔에 차를 따르고 주인 없는 의자를 찾아 앉았다. 지금 이곳은 특수한 연구시설이에요. 하나 씨의 존재는 국가도 모르는 기밀사항이고요.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루카스의 집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저희도 이 연구소 건물에서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집에 가봤자 그 누가 신경을 쓰겠어, 한국에서. 이거 국산 게임 맞지? 클로에, 이건 연구를 위한 거잖아. 연구에 필요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갔다 올 수는 있지 않겠어? 이번 내용에 대해선 루카스 말에 나도 동의해. 환자에게 있어서 친숙함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라고. 페이지 너까지. 하나는 클로에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모르겠다. 일단 상부에 물어는 볼게. 그래도 하나 씨가 나가는 것은 어려울 거야. 아마 루카스 혼자 갔다 오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나와 연관 있는 것들은 내가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그리고 클로에 씨, 혹시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엉? 네? 그게 같은 팀원끼리 말도 좀 편하게 하면 좋잖아요. 같은 팀원...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근데 저는 존대할게요. 아, 어떡해. 그게 더 편해서. 클로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의 친화력에 놀라며 차를 홀짝홀짝 마셨다. 하나가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가? 이전부터 어느 정도 활발하긴 했어도 이런 친화력은 처음인데. 클로에는 그 이후 차를 냉수 마시듯이 원샷하곤 밖으로 나간 척하면서 아직 여기 남아있다. 보인다, 너의 팔꿈치. 앗, 사라졌다. 페이지는 클로에가 마시고 남긴 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 아까운 차를 저렇게 마시다니. 페이지, 너 차에 진심이구나. 루카스, 차는 나에게 있어. 너희 하나 씨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군. 페이지의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 그리고 하나 씨, 저한테도 편하게 말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이 편한 거라서. 아, 네. 근데 페이지 씨는 페이지 씨라고 부르는 게 더 입에 잘 붙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대로 불러도 괜찮죠? 친구, 왜 페이지한테만 선그어? 그는 대답 대신 인자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차를 입에 털어넣었다. 클로에가 말을 해보겠다고 한 지 3일이 지났다. 클로에는 계속 상부에서 명령이 없다고만 말했다. 역시 이곳이나 저곳이나 윗대가리는 일을 안 하는 건가? 나는 루페르덴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천장을 바라봤다. 어느새 여러 생각이 서로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 사직서를 던지는 상상을 하고 있을 때쯤 안내 방송이 나왔다. 루카스 박사님께서는 클로에 박사님의 연구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뭐지? 진짜 내 생각을 읽는 건가? 연구실에 들어가자 클로에는 굉장히 바빠 보였다. 조용히 다가가 맞은편 자리에 앉자 클로에는 옆에 있던 서류를 던지듯 건넸다. 앞에는 루카스 박사의 연구일지라고 적혀있었다. 그건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클로에는 하나의 종이 서류를 추가로 건넸다. 여기다 사인해. 기밀 유지 서약서. 루카스는 플롯 인더스트리에서의 모든 것을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않는 것을 맹세합니다. 루카스는 플롯 인더스트리의 기술을 외부에 넘기거나 자료로 남기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루카스는 외출 시 플롯 인더스트리의 직원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뭔데? 상부에서 네가 여기에 사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에 갔다 오는 것을 허락해준대.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지. 나는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쓰인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봤다. 다행히 이상한 조항은 없는 것 같네. 너 설마 우리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약서는 늘 꼼꼼히 읽어보라고 부모님이 당부하셔서 말이야. 착한 아이네. 별다른 이상한 조항들은 없었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거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특정한 장면이 나올 때 화면 깜빡임이 계속 있네요. 쓰잘데기 없이. 이거 오류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제작진님 수정 좀 해주세요. 요즘 눈이 좀 아픕니다. 연출이 아니에요 이거. 오류야 오류. 그럼 나는 언제부터 나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시간에는 미리 말해두면 나갈 수 있어. 그럼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부탁할게.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겠어. 일단은 페이지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 녀석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루카스. 클로에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가 보기에 하나 씨는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냐니?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 너도 속으론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잖아. 클로엘 속이는 것은 어려우려나? 나와 같은 동기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곳의 소장이다. 연구의 상황을 간파하는 것은 별일도 아닐 것이다. 뭐 별 이상은 없어. 가끔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예상했던 문제점이고 내가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다? 너는 지금 하나 씨가 정말 너가 알던 하나 씨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클로의 말에 선뜻 답할 수 없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최근에 클론에 관한 문헌들을 보고 있어. 모든 인체 데이터를 복사해 그대로 만들어낸 존재. 모든 것이 같으면 둘은 과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 씨는 모든 것이 같은 것마저 아니야. 거기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애로까지 보이고 있잖아. 그만. 애초에 클론은 성공 못한 이론이잖아. 그거랑은 확실히 달라. 나는 하나를 믿고 싶어. 나는 필사적으로 반박하며 클로의 연구실을 뛰쳐나왔다. 난 무엇에 이렇게 발끈하는 것일까? 하나의 정체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클로에? 아니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일말의 의구심이 분출되는 걸까? 페이지의 연구실로 걸어가며 계속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애초에 찾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지금과 같은 행복한 시간을 누비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페이지의 연구실에서는 하나와 페이지의 교육, 아니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말로 사람의 기억에 잠금이 걸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설마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하나가 그럴 이유는 없어. 고민을 하고 있자 나를 발견한 하나가 손을 흔들었다. 루카스, 어서 와. 언니가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앞으로 원하는 때 예약만 하면 나갈 수 있대. 진짜? 하나는 의자를 들썩거리며 좋아했다. 뭔가 예전보다 조금 어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저것이 하나의 본 모습이었을까? 근데 지금 아직 기밀 사항을 지켜야 해서 나만 잠시 나갔다 올 수 있나 봐. 아, 그런 거야?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죠. 지금은 루카스만 갈 수 있지만 나중이라면 같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럼요. 아마도 사회에 하나 씨와 같은 기술이 보급된다면 밖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루카스, 이따 시간 잠시 괜찮아? 시간이야 뭐. 지금 이곳에서 가장 넘쳐나는 게 나일걸? 왜 넘쳐나는 거지? 내가 아까 부탁했던 베이컨 샌드위치는 준비해놨어? 설마 미리 안 빼놓은 건 아니겠지, 루카스? 설마 그럴 리가.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클로의 녀석, 왜 하필 하나가 뭘 시켰을 때 이런 고민을 시키는 거야? 아, 됐어. 루카스는 내가 배고파서 쓰러져도 아무런 관심도 없을 거야. 에너지 공급이 단백질이 아니라 전기라. 너 아직 덜 맞았지? 하나는 그녀의 말랑한 손가락으로 내 배를 쿡 찔렀다. 됐어. 오늘은 못 먹어도 패스하지 뭐. 그 샌드위치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늦게 가면 먹기 힘들단 말이야. 미안해. 됐어. 오늘은 외출 허락을 받아왔으니 넘어가지만 다음은 없어. 자, 그럼 루카스, 커피라도 사러 갔다 오자고.
페이지는 어색한 티를 뽈뽈 내면서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무슨 일인데? 하나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이봐 루카스, 이건 내가 친구이자 동료로서 하는 말이야. 밥 먹고 와. 어? 하나 씨는 다리에서 떨어진데도 몸에 문제가 없어. 에? 혹여나 문제가 생겨도 고치면 되는 거야. 아, 그치. 하지만 너는 생물이야. 다치면 아프고 죽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네가 얼마나 기다려왔고 하나 씨와 만나서 좋은지는 알겠는데 너를 좀 봐봐. 페이지는 주머니에서 거울을 내밀었다. 며칠은 씻지 않은 것 같은 머리와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코까지 짙게 내려온 다크서클이 보였다. 너 연구실에서 잠도 안 자고 설계만 하고 있고 생각이 정리도 안 된 채로 하나 씨에게 막무가내처럼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 네가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건 하나 씨를 조급하게 만들게 된다고. 노력에 호응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고. 조급할 거 없잖아. 명치를 강하게 때린 페이지의 말이 가슴을 뚫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거울을 다시금 들여다봤다. 초췌한 모습이 흡사 오랜 세월 돌아다닌 거지와 같이 보였다. 클로에가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너는 지금의 하나씨가 정말 하나씨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해왔던 고민, 그 생각이 하나를 계속 몰아치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하나가 기억이 돌아옴으로써 내가 해온 의심을 떨칠 수 있도록 내 이기적인 행동이 하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니. 페이즈, 하나가 나를 싫어하진 않겠지?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겠어? 하나 씨와 우리 중 누구보다도 오래 있었던 사이잖아. 페이즈는 음료수를 건넸다. 뭐지? 자, 음료수. 스슥스슥스슥스슥. 상큼한 맛의 레모네이드였다. 그 브금도 너무 갑자기 끊겼는데? 아무래도 나가기 전엔 씻어야겠지. 그래, 넌 좀 씻을 필요가 있어. 스슥스슥스슥. 다시 왔어. 안 그래도 땀 많이 흘리는 녀석이 씻지도 않아서.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거야? 나 진짜 너무 이유가 궁금해요, 제작진이. 이 연출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 씨가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너한테는 이미 작별을 고했을 거야. 아, 썩은 내 때문에. 나한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우리 하나는 원래 냄새를 잘 구분하지 못했어서 괜찮았을걸. 아마 내 몸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해서 좋아할지 누가 알아. 그거 자기 합리화야. 나갈 준비는 다 했어? 당연하지. 가방에 쓰레기는 버렸지? 하나, 나는 애가 아니야. 네가 애처럼 철이 없긴 하지. 페이지, 너까지. 나가면 한 번에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하지는 마. 알고 있어.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 페이지는 뿌듯한지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 준비되었습니다. 나갔다 올게. 잠깐만. 하나는 나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제 갔다 와.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 요망한 것. 경비병을 따라가니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앞에는 경비병 두 명이 소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경비가 삼엄하네. 안내를 맡은 경비병이 카드키를 벽에 대자 문이 열렸다. 위로 올라가시면 안내해줄 다른 경비병이 있을 겁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엘리베이터는 급속도로 올라가죠. 위에는 검정색 뱅커 경비병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루카스 박사님? 네, 맞습니다. 차에 타시죠. 싫은데요. 차는 외부를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다. 보안이 생명이다 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한참을 달리더니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빛은 따뜻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집문은 조금 낡아 보이는 것 빼곤 그대로였다.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상한 행동은 삼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뒤 안으로 들어갔다. 야! 일단 빨리! 내 컴퓨터에 있는 직발 꾸리부터! 집에는 먼지가 한가득했다.
하긴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을 때도 깨끗한 것이 이상한 거겠지. 연구소로 가지고 갈 물건을 찾아봤다. 하나가 쓰던 가방, 같이 만들었던 퍼즐, 같이 모으던 와인병. 방을 사사치 뒤지다가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이 편지는... 편지는 루카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가 죽었다고 들었던 날 군인이 가져온 편지였다. 이건 볼 일이 없겠지?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잡동사니로 가득한 방을 나와 침실로 갔다. 곰팡이가 피어나도 어색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깨끗한 것이 어색한 침대엔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중에 하나랑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청소라도 해야 되나? 고민 끝에 이불을 창가 앞 빨래줄에 걸어놓은 놓는 것만 하기로 합의했다. 누구랑? 귀신이랑? 역시 정리하는 건 기분이 좋단 말이지. 거실 식탁에 줄 세워둔 물건들을 훑어봤다. 모두 중요한 것들이라 무엇부터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네. 이럴 땐 뭘 가져가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하나와 찍은 사진들이 담긴 사진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와, 이거 중요하지. 이거라면.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앨범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모두 챙기셨습니까? 뭐야, 밖에서 CCTV 감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다 챙겼습니다. 가방 크기에 비해 가벼워 보이시네요. 일부러 많이 안 챙겼어요. 아, 그런가요? 네, 금방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외출 못 하실 텐데. 나는 그렇게 다짐하고는 집을 나섰다. 자, 일단 메모리얼 서킷은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플레이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거나 직접 플레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토브 스토어에서 이 메모리얼 서킷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메모리얼 서킷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2월 7일까지 5% 할인을 하고 있고 구매자 전원에게 굿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 게임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5%가 할인된 가격에 추가로 7%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스토브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쿠폰을 받으셔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하다가 말았던 건데 저희가 지금 플레이한 거는 15세 나이대로 설정이 된 일반판이었고 19금 버전인 시크릿 플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인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좀 순정 느낌의 무흐탄 컷신이 들어가 있는 정도여서 난 얀게 너무 좋아! 이러면서 구매하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시크릿 플러스 버전만의 특전 시크릿 씬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물음표 드레스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걸? 그리고 스페셜 굿즈, 지금 게임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와, 엄마 이런 걸 준다고? 마우스패드 후디 버전과 시크릿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시크릿 버전을 선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을 구매하면은 다른 스토브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기 작품들을 5%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모리얼 서킷과 야심작들을 함께 구매를 하시면 총 10분에게 패브릭 포스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요! 이런 당장 구매해야 되겠는걸? 자, 이벤트도 다 소개했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도입부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메모리얼 서킷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놓고 청여